생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식료찬용, 임원신육지 보양지에 이렇게 세 군데 생강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문헌 생강술도 나와 있는데요. 생강주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그래도 제목이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저자는 이용기 1936년 56페이지에 있고요. 생강에다가 헌누룩을 조금 해서 넣고 끓인 뒤에 집어내어 미름을 타면 술이고 대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생강에 흰누룩을 조금 넣고 끓여 쭉낸 다음 미름을 타면 술이고 파게 된다. 조리법 1. 생강에 흰누룩을 넣는다. 2. 끓여 쭉낸다. 3. 미림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료찬료 전순이 1460년 생강주 생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며 이질이 그치지 않고 쥐가 나서 근육이 뒤틀리고 우울해지는 것이 배까지 나타나 죽으려고 한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 3냥을 찌어 술 한 대와 넣고 삶아 세네 번 끓인 다음 한꺼번에 다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생강 3냥을 찌는다. 2. 생강에 술 한 대를 넣고 삶는다. 3. 세네 번 끓인다. 이고요. 임원신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말린 생강주 만드는 방법 건강주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냉기가 역류한 것을 치료하고 협심증 가슴통증과 거동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청주 여섯옥법을 뜨겁게 데워 말린 생강가루 5잔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쭉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 조리법 청주 6홉을 뜨겁게 데워 말린 생강가루 5잔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